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리퍼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더불어 최근 전량 리콜을 선언한 노트7도 리퍼폰으로 판매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퍼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퍼블은 새로 꾸미다라는 뜻의 리퍼비시드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재공급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즉 리퍼브 제품은 이미 사용한 중고 제품과는 달리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제품이나 오배송된 제품, 약간의 흠집이 생긴 제품, 전시 제품 등을 의미합니다. 최근과 같은 경제 불황에는 이런 리퍼브 제품이 인기인데요. 일반 정품에 비해 가격이 최대 절반 정도까지 저렴하지만 정품과 같은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퍼폰은 리퍼비시 스마트폰의 약자로 흠집이 생기거나 불량이 있는 제품을 새 것처럼 손질해 조금 싸게 파는 폰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애플사가 고장난 아이폰을 수리하는 대신 별도의 리퍼폰을 제공하는 AS 정책을 펼치면서 리퍼폰이 알려졌죠. 공장에서 수리해서 나온 미사용폰이기 때문에 중고폰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리퍼폰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리퍼폰 판매가 더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200만 대 이상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노트7이 리퍼폰으로 판매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